박태환 선수가 함께 했는데 뒤에는 또 누가 계신지 궁금합니다. 설마, 설마, 진짜. 설마 누구세요? 시나리오 들고 있다. 어, 뒤에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아니야, 저거 저거. 리볼! 아, 이쪽으로. 영재야! 저희가! 영재야! 저희가! 사촌이야, 사촌! 아, 저 박찬 선수 좀 챙겨요! 아, 좀 쳐요, 빨리! 아니, 어디로! 저는 인사만 드리고 가요. 아니, 가운데로! 아니, 어디로 서야 돼? 와, 진짜? 빨리!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유, 저, 게리야! 잠깐만, 네. 아니, 얼른, 얼른, 어디로, 어디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나 오늘 만딱 남북을 하러 도와줄게. 아, 뭘 그래. 부담되게 해. 내 마지막! 야! 내 마지막! 야, 그만해. 내 마지막! 안 돼! 내 마지막! 안 돼! 우와! 저도 선수! 별이 봐. 3주만 일찍 나오지. 자, 하하! 하하의 11월 30일 결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결세선 지켜보고 있지. 녹화할 때나 쉴 때나 예. 우리 별 양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오늘 그래야 좀 손님이 오셨습니까? 우리 와, 천사다 천사. 설현재 선수입니다. 네, 박태환 선수도 했어요. 박태환 선수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형이 진행이 달라요. 왜 그래요? 진행 톤이 달라. 아 그리고 왜 일로 섰어요? 갑자기 아까 저쪽 분이 생각. 아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아 이렇게 붙으세요? 왜 이렇게 공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 내 인생 가장 내 얘기 들어봐요. 아까 여기 섰죠. 이번엔 여기 서는 게 맞는 거 같아. 자 그러면 박태환 선수랑 손흥민 선수랑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훨씬 낫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아니 진짜. 아니 다른 것보다 지금 박태환 선수도 깜짝 놀랐는데 손흥민 선수까지 올 줄 진짜 몰랐거든요. 아 진짜 이건데 네. 어떻게 소비를 하나? 너무 잘하다. 내가 실시간으로 봤어요 경기하는 거를 올림픽. 안 본 사람 안 봤어요. 그런 얘기 뭐 하세요? 다 보셨어요. 아 참. 아니 저 손흥민 선수 일단 저 러닝맨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좀.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형이 많아요. 시청자. 시청자. 네 안녕하세요 리진철 선수 손현재입니다. 선수가 정말 아 런닝맨 좀 전에 박찬호 선수 아유 빨리 컷 아 런닝맨 좀 전에 박찬호 선수 아유 빨리 컷 컷 이제 진짜 어 근데 우리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은 마음에 우리 박태환 선수도 우리와 같이 지금 벌을 열심히 쫓았던 거 아세요? 자기 부릴까 봐 자기 부릴까 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저 손현재 선수도 정말 이게 런닝맨 이거 저 이름표를 띄고 이런 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네 평소에 되게 자주 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런닝맨 누구를 어디 봤어요? 네 가만히 있으라고. 죄송한데요 지금 인터뷰 중이거든요. 야 너 별한테 신경 써 그냥. 형 형 형님한테 형 나영 난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형 손주야 다시 시작해. 내가? 왜? 내가. 아 얘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빨리 안 되겠어. 내가 왜? 어? 내가 왜? 그 손현재 선수는 만약에 이름표를 가장 먼저 뛴다면 박찬 선수는 이 친구를 먼저 뛰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누굴 제일 먼저? 저도. 아 왜요? 그럼. 야 어쨌든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왜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뵌 적이 있어요. 아, 어,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촬영 때문에 오셨는데 네. 그때 사인 안 해주셔가지고 네가? 그때 사인 안 해주셔가지고 네가? 야야야야야 사진 다 내 절대 사진 찍었어. 역시 제가 제가 잘 알죠? 역시 정말 그게 정말 큰 상처거든요. 진짜 불정신이야. 저희가 좀 귀찮게 하긴 했어요. 제 초등학생 때인데 연약한 받았잖아 막 이러면서 안 했으면
미안. 아우 너무 미안해. 아니 근데